갑자기 나타났는데 네.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네. 계속 거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. 사람이 다가가면 좀 저도 위로 좀 도망을 갔다가 멀리는 안 가요. 다가가지 않으면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어미일 거예요. 그 저번에 새끼도 있어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저번에 제가 올 때 저쪽에 두 마리가 지나갔었거든요. 예. 흰 새끼가 저 보면서 막 낑낑거렸었어요 한번. 그러니까 목소리부터가 막 되게 신 목소리여가지고 낑낑낑낑 막 거리더라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한 마리만 보이고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개가 불쌍하죠. 사람보다 낫네. 버리고 갔나 봐요. 글쎄 여기다가 그냥 버리고 간 거 같아. 애네요. 2-3개월 정도 되어 보이고요. 외상이라기보다는 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해요. 정확한 건 뭐 X-ray 찍어봐야 알겠지만.
일단 이 아이는 나이상으로 봐서는 저 강아지 자식으로 보여집니다. 아니지?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러려고 하고. 야, 고개 좀 들어봐. 이해봐. 네. 어머 얘 착하다. 한 살. 한 살이요? 그러니까 자기 첫 번째 애기겠네요, 그죠? 엄마 개는 멀쩡합니다. 건강해요. 몸 상태도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. 그 추위에 떨면서도 또 잘 견뎠어요. 강아지는 그 음식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나무. 이거 비닐. 비닐이에요, 비닐. 인사라도 하라고. 잠깐만이라도. 주자. 이거 보내준다.
놓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충격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좋은 주인을 찾아서 행복하게 준다면 아픔을 더 빨리 잊지 않을까